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기호일보는 인천 지역의 대표적 부동산 투기로 들끓었던 서구 금곡지구 개발이 멈춰섰다고 보도했는데요. 2008년 택지 개발 예정 지구 지정 이후 14년째라고 전했습니다. 중부일보는 인천대로 구간의 지하에 간선형 도시 고속화 도로를 짓는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이 11월께 첫 삽을 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일보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29일 K-바이오 랩허브 유치를 위해 하나로 뜻을 뭉친 인천시민을 대표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날을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경인일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청라국제도시의료복합타운 사업자 선정 공모에서 탈락한 인하대병원 콘소시엄이 불복 취지의 소송전에 나서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럼 중부일보 기사 자세히 살펴봅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11월 인천대로 전체 구간인 인천기점에서 서인천 IC 중 인천기점 독배로 구간 지하에 간선형 도시 고속화 도로를 짓는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50여 년간 단절된 고속도로를 일반 도로로 바꿔 인근 지역의 정조 여건을 개선하는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과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고속도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하의 도시 고속화 도로를 짓는 사업이라고 전했습니다. 총 5구간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고 2309는 내년 1월 착공해 2023년 말 준공할 예정이며 경인고속도로와 연결짓는 4509는 설계 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음은 인천일보 기사 자세히 살펴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9일 SNS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K-바이오 랩허브에 대한 질문에 답한 영상을 봤다며 인천시민을 대표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전 대동연구 개발특구 공약 발표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 정책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 대전이 제안한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바꿨다. 전남이나 대구를 줬으면 그나마 인정하겠는데 수도권에 줬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지사는 청주에서 충청권 공약을 발표한 자리에서도 K-바이오 랩허브 공모사업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에 가점을 줬어야 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